안녕하세요. 라스트 판타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X68000용 아르고스의 전사입니다. 90년대 초 오락실을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게임 화면을 보면 아, 이 게임이라고 생각날 정도로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. 아쉽게도 패미콤 이후로는 당시에 이식됐던 기기들이 없어서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오락실에 가야만 했었죠.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익숙한 화면이 눈에 보이죠? 한번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. 구성품은 매뉴얼, 그리고 FHD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죠?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별 내용 없고요. 조작법, 아이템, 특수 능력들, 그리고 보너스, 점수, 몬스터들,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스켓을 넣고 본체를 키면 됩니다. X68000은 기존에 쓰던 DOS 컴퓨터와 다르게 디스켓만 넣고 전원을 키면 게임으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. 참 간단하죠? X68000 게임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작은 용량으로 참 대단한 게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대부분 FHD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웬만한 아케이드 게임이 들어가더군요. 디스켓이 나오고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. 자,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? 화면이 작아서 옆에 큰 화면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르고스의 전사. 이 게임의 특징은 요 타격감. 와, 이 타격감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당시 나왔던 게임들은 이렇게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요요 같은 방패를 써가지고 쓰는 이 액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벌레들 연출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요 북북북 하는 이 효과음을 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. 아케이드 게임답게 한 스테이지가 짧은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. 이렇게. 오, 놀래라. 이거 뭐더라? 아, 이거 좀 멀리 나가는.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스테이지가 많아가지고. 아! 지금 해봐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조작감도 참 좋고요. 이 밑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이 애벌레를 상대하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 어우, 이 타격감. 최고. 어렵진 않은데, 방심을 조금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. 어디서 공략을 본것 같은데, 이 게임이 27번째 스테이지까지 있다고 합니다. 엔딩을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. 줄 타고 올라가는 액션도 있습니다. 아, 어렵네, 어려워. 아.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
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